안녕하세요, 스피카입니다. 오늘은 엘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엘. 자, 엘럽을 제가 큐를 먼저 드릴 때는 손으로 먼저 드릴 때가 있고 또는 몸으로 먼저 한 박자 가서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맞춰서 가는 건데, 우선 엘럽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동작에 속해요. 방법을 알려줘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엘럽 같은 경우도. 자, 엘럽을 갔을 때 우선 잘못된 예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엘럽의 첫 번째 잘못된 자세. 몸이 뜨는 경우. 몸이 위로 가서 V형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자세. 뒤로 가는 경우. 세 번째. 왼쪽은 되는데 회원님들 방향으로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되는데 왼쪽이 떠요. 이렇게 좌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엘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럽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뭐 수많은 연습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엘럽을 이렇게 타야 되나? 이러면서 연습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초반부터 시작을 해야죠. 처음부터. 자, 엘럽 처음 연습할 때 팔 뻗는 걸 연습해야 되잖아요. 자전거 이렇게 내려오세요. 이렇게 내려오셔서 잡으시고 약간 어깨 넓이로 벌리신 다음에,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그 상태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뻗어보세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세를 계속 잡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서 가보고. 그래서 방향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몸이 방향 감각을 익히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걸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올라오셔서 내려가고 여기서 뻗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력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아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막 팔도 꺾이고 막 그렇게 되는데, 자, 우선 연습을 처음에 올라와서 밑에서 내려왔을 때는 팔이 쫙 뻗어졌는데 위에 올라오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가. 몸이 우선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몸이 내가 엘럽을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뻗어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계속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길들여서 가보고. 자, 요, 아, 이쪽이 안 펴지는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까지만 가서 연습해보고, 반대도 여기까지만 가서 연습을 해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연습을 할 때 달리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자, 달리면서 엘럽을 들어가는데 오른발이 내려갈 때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쭉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L자를 내려갈 때 이렇게 모든 힘을 줘가지고 내려가면 안 되고, 자, 내려갈 때, 제가 내려갈 때 보세요. 자, 내려갈 때 약하게 살짝 내려갔다가 확 힘을 준단 말이에요. 힘이 약한 이렇게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려갈 때도 여기서 같은 힘으로 분산시켜서 윽 내려왔다 윽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여기 팔꿈치 힘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실 때는 힘을 살짝 풀었다가 그 힘이 풀린 상태에서 얘를 살짝 내려가면은 나가는 힘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저도 힘들어요, 진짜. 이것도 저도 힘든데, 내려가서 살짝 훅, 아시겠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럽이 뭐 한 달 만에 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 달 만에 완벽한 L자를 만들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이쪽을 완벽하게 갔는데 이쪽이 완벽하게 안 돼. 왜냐면 왼발로 치면서 가는데, L자 왼쪽을 갈 때는 왼발로 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오른쪽 갈 때도 왼발로 치면서 가거든요. 그러면은 힘이
오른쪽을 갈 때 조금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도 살짝 구부려야 되고 그런 힘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L자는 정말 수십 번 연습을 해야 돼요. 두 손을 많이 연습을 했던 것처럼 L자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달리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서서 몸이 길들여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긴 하지만 달리면서 그 느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빵빵 내려가는 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L자를 할 때 연습을 하는데 팔이 안 펴지는 분들 있잖아요. 자, 팔을 뺄 때 원리를 보시면은 자, 내려가서 여기를 뺄 때 이쪽만 버티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만 버텨서 가는 게 아니라 반대손, 왼손도 같이 버텨줘야 돼요. 왼손도 버티면서 얘가 같이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되는 건데 얘도 다시 걷어야겠어. 자, 엘업 갈 때도 마찬가지로 팍 이렇게 뻗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엘업도 갈 때 얘를 약간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얘를 그때 너무 구부리면 안 되고요. 얘를 살짝 팔꿈치가 너무 이렇게 펴지지 않게 지지해준 상태에서 뒤쪽 손도 같이 밀어주면서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잡아주고 얘는 버텨주고 밀면서 버텨주고 얘는 잡아주고 알겠죠? 오른손은 잡아주고 왼손은 밀면서 버텨주는 거예요. 자, 반대도 마찬가지로 반대도 내려가서 갈 때 왼손은 잡아주고 지금 제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내려왔을 때 왼손은 잡고 오른손은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버텨줘야 돼요. 자, 엘럽을 한 손으로도 갈 수는 있지만 한 손으로도 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버텨주질 않으니까 몸이 다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손을 제대로 왼손을 제대로 안 받쳐주면은 몸이 뒤로 갈 수밖에 없고 우선은 다칠 수가 있고요. 알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손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밀면서 잡아준다고 해서 얘를 그대로 이 상태에서 뻗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L업을 가는데 W로 가시는 경우는 V업처럼 갈 때는 여기서 가는데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잡으면서 미는 힘이 필요하고요. 반대도 갈 때도 잡아주면서 미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약간 팁을 알려드리면은 회원님들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 왼손을 위로 잡으세요. 오케이? 위로 잡아주시고 오른손을 왼손을 밑으로 잡아주세요. 연습을 할 때 알겠죠? 연습을 할 때예요 이거는. 그래서 위로 잡고 아래로 잡으면은 좀 더 피기가 수월해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잡아가지고 연습을 하면은 더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세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찝어보거나 누군가가 봐줘야 해요. 되게 직설적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랑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콕 찝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꼭 물어보세요. 아니면 정말 그냥 찝어서 한 곡을 틀어놓고 계속 엘럽을 1, 2, 3, 4 이것만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갔다가 싱글 타보고 다시 갔다가 싱글 타보고 갔다가 싱글 타보고 아 오른쪽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러시는 분들은 오른쪽만 한번 연속으로 그래서 몸이 익을 때까지 한번 타보세요. 엘럽이 그만큼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럽을 가실 때 정리하면은 힘 빼서 훅 나가는 걸 연습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위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뒤로 가는지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면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몸이 길들여지는 시간은 계속 반복해서 이것만 이렇게 해서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이 동작을 했다가
L업을 했다가 V업하고 L업하고 박스 한 다음에 싱글 갔다가 L업하고 이렇게 여러 동작을 연습하고 다시 싱글 갔다가 L업하고 싱글 갔다 이쪽 방향으로 먼저 L업을 해보고 또 싱글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L업을 먼저 해보고 이렇게 여러 근육을 다 쓴 다음에 L업 갔다가 싱글 하고 다시 L업 갔다가 이래야 몸이 반복해서 아 L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아 V업 들어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연습이 되는데 주구장창 L만 계속 연습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몸이 기억하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을 하다가 L자 하고 투 하다가 L자 하고 후 하다가 싱글 하다가 L자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Yeah.